농어촌 지역 주택은 소방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불이 났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당에 있는 수도에 호스와 노즐만 바꿔 끼워도 쉽게 불을 끌 수 있습니다. 남원시가 옛 서남대학교 남원 캠퍼스 터 부지와 시설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2027년까지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남원 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종명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임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강용구, 박철순 후보를 제치고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저출생 여파로 전북 지역의 중학교 학령 인구가 10년 후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48%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농어촌 지역 주택에는 소방시설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 불이 났을 때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당에 있는 수도에 호스와 노즐만 바꿔 끼면 어르신도 쉽게 불을 끌 수 있는 소화장치가 된다고 합니다.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 주택 마당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도장치입니다. 수압이 세지 않고 호스도 짧아 불을 끄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도 연결 장치와 호스, 노즐만 바꾸면 물줄기가 10m 넘게 나가 어르신도 쉽게 화재를 진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구나. 신내 잘 나간다. 수도 연결 소화 장치로 화재 피해를 줄인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달 말 부안읍의 한 주택에서 가스버너 불이 주택벽에 옮겨붙어 자칫 큰 화재로 번질 뻔했지만 마당에 설치된 수도 연결 소화 장치로 초기 진화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안소방서는 수도 연결 소화 장치 설치법 등을 알려 보급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부안소방서에서는 화재 없는 마을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의 홀몸 노인 등 50가구를 선정하고 기존의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하고 있는 안전복지기금을 활용하여 수도 연결 소화장치를 앞으로 보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수도 연결 소화장치는 철물점이나 인터넷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고 선물하거나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설치 비용도 5만 원 이하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상 소화장치에 비해 저렴합니다. 부안 의용소방대에선 지난달 하서면에 사는 5가구에 수도 연결 소화장치를 기부했습니다. 간담회 때 사장님께서 수도 연결 소화장치를 설명해 주셔서 저희가 꼭 필요성을 느꼈고 저희가 써봤더니 편리하고 좋고 일반 가정에서도 꼭 필요 있어야 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농어촌의 경우 소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주택에 사는 어르신이 많습니다. 불이 나도 7분 안에 소방차가 도착하지 못하는 마을은 부안 지역에만 180개가 넘습니다. 마당 수도를 활용한 소화장치는 농산어촌 주택에서 특히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이나라입니다. 남원시가 서남대학교 남원 캠퍼스 터 부지에 대한 시설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남원시는 옛 서남대 매입 예산 205억 원을 편성해 지난 21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남원시는 서남학원 청산인과 지속적인 협의 끝에 지난달 29일 수의계약 결정을 끌어냈습니다. 남원시는 2027년까지 604억 원을 들여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시는 전북대와 한국어학당을 운영하고 남원 특화산업 창업조기 기업 인큐베이터 공간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벌 캠퍼스가 설립되면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해 2,200여 명의 새로운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지역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저출생 현상 여파로 전북 지역의 중학교 학령 인구가 10년 후 절반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만 12세에서 14세 기준 중학교 학령 인구 총수는 올해 49,219명에서 2034년 25,306명으로 48%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연도별로는 내년 5만 5명으로 소폭 오른 뒤 4년 동안 11%가 감소할 전망입니다. 이후 2030년
3만 8,764명으로 4만 명대가 깨지면서 2033년에는 2만 7,907명으로 2만 명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남원 제2선거구 도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임종명 후보가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 접수 마감일인 지난 22일 남원 제2선거구에 임 후보 외에 다른 후보가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임 후보는 지난 8일 당내 경선에서 강용구, 박철순 후보를 제치고 공천장을 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금융도시와 그린성장 중심지 조성 등 4.10 총선 9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등은 25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자치도 시대가 도민의 삶을 풍요롭게 바꿀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행동하겠다며 9가지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도당이 내건 첫 번째 공약은 융복합 신산업 육성과 자산운용 특화 금융도시 조성입니다. 이어 탄소제로 그린성장 중심지 조성과 농생명 산업 강화 등도 공약집에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이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전북선대위는 정운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호남권 선거대책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공동선대위원장은 도내 9개 선거구 후보 등 총 11명이 임명됐습니다. 선대위 총괄본부장도 맡은 임석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이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끝내고 대한민국과 전북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선거라며 도민의 선택을 받아 지지부진했던 전북 발전을 확실히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40 총선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당일은 후보자에겐 결전의 날이지만 유권자에겐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투표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체크 해봅니다. 인증샷 못 찍나요? 인증사진 열기 선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이 투표소 밖에선 손가락 기호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사진을 SNS에 공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SNS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선관위는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성인이 아니면 투표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총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19살에서 18살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그러니까 4월 10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만 가능합니다. 투표날 일해야 해서 이런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유권자는 없겠죠. 법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일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동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줄 서다 끝났는데요. 투표소 대기줄에서 기다리다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네,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전에도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는 때에는 대기 번호표를 나누어 드리고 투표소를 통제합니다. 이후 그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에 해당 투표소에 투표를 마감하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환경단체들이 최근 고창군의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에 따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공람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은 25일 성명을 내고 고창군이 한국수력원자력에 요청한 보완 내용이 실제로 보완되지 않았는데도 공람한 것은 비판받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현재 법제도는 핵발전소에 대해 인근 지역 지자체와 의회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한빛 1, 2호기 수명 연장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핵발전소 관련 지역의 권한을 확대할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촉구했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4시 10분쯤 임실군의 한 한우 체험관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당시 체험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물 일부와 가구 등이 타 소방서 추산 500여 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장판 사용 부주의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22대 총선 전북지역 공천 결과 국회의원 후보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상관관계가 승부에 영향을 미쳤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나 민주당 후보 경선이 치열해질수록 단체장, 시도의원 등이 경선에서 미친 파급력이 정치권의 예상을 크게 넘어선 것이 중론이라고 하는데요. 전북 10개 선거구 중 전주갑, 익산을, 군산 김제 부안을 선거구 등 세 곳의 단수 공천 지역을 제외하면 나머지 일곱 곳은 경선을 통해 후보가 선출됐다고 합니다. 이들 단수 공천을 받은 민주당 김윤덕 후보, 한병도, 이원택 후보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정헌율 익산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또 권익현 부안군수 등과 원팀 공조를 이루며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하는데요. 이번 민주당 경선에서 최대 관심 지역이었던 전주병, 정읍고창 승부도 총선 후보와 단체장의 관계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이라고 합니다. 남원 임실 순창 장수 선거구에서 박희승 후보의 경선 승리는 순창 최영일 군수와 최훈식 장수 군수의 역할이 컸다는 것이 정치권 내 후문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사료 구매 자금의 융자를 지원합니다. 전북도는 사료값 인상과 수급 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우 농가에 916억 원 규모의 융자를 우선 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조건은 융자 100%, 금리 1.8%의 2년 일시 상환이며 융자 규모는 1,353억 원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시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김제 씨가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제 씨는 최근 2025년 국가 예산 신규 사업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고 국도비 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국립자원봉사연수원 건립 유치와 기후변화 농업 생태체험관 조성 사업 등 44개 사업에 국비 확보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고창군이 40세 이상 군민들을 대상으로 C형 간염 무료 선별 검사를 합니다. 검진 권유 대상자는 무자격자나 오염된 기구로 침이나 부항, 문신, 피어싱, 주사 시술을 받은 자로 신분증을 들고 고창군 보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고 감염 이후에 증상이 없어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 선별 검사를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읍의 경우에는 우리 정읍의 젖줄이었던 동진강에 새 시대를 열겠습니다. 친손공간을 많이 확대해서
시민들이 실상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고창의 경우에는 서해안 철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그 철도는 관광과 접목이 가능하도록 일반 철도 형태로 건설을 하되, 정부의 에타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에타 면제할 수 있는 특별법까지도 만들어서 서해안의 새로운 시대, 새로운 철도 관광 시대를 활짝 열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가 미래로 진보하느냐, 과거로 퇴행하느냐를 결정하는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의 한 표가 비례대표 한 명을 더 선발하고 한 명을 더 당선시켜서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참여해서 국가의 대전환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읍에 있는 제1고등학교가 통합학급 그 대상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항공대학으로 전환시키는 게 저의 공약입니다. 도시가 젊어지고 또 인구 유입이 가능한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꼭 정읍에 필요한 대학이라고 생각해서 항공대학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고창 강호 항공고등학교가 특성화 대학으로 항공고등학교로서는 취업률이 우리 국내 1위입니다. 그 학생들을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호남 유일의 항공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협력하고 또 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며, 정읍을 발전시키고 또한 고창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재정 투입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제가 꼭 정읍과 고창을 변화를 시키겠습니다. 믿어주시고 찍어주십시오. 저는 평생 이 지역에서 태어나서 50평생을 농촌 계몽운동과 지역에서 또한 이 민주당 그 민주화를 위한 그 정당 조직을 참여했던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이 정치판의 회의를 느끼고, 저는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조용히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목회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 정치 상황을 볼 때 도저히 제가 원했던 이러한 정치 상황이 아니고 제가 원했던 민주화의 그러한 정치가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 분개함을, 분노를 느끼고 이 말년에 이 나라를 또는 이 지역에서 정말 의식을 깨우고 역사를 바로하게 하자는 그러한 의도에서 제가 이 출마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국민이 역사를 바로 알고 우리가 지향해야 될 이 목표 지점을 분명히 젊은 세대들에게, 후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다는 이러한 정말 절실한 감정에서 이 선거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